고향이 어딘데? New Jersey. 그 우리나라 따지면 구가. 구가? 그러면 시가 없네, 시가. 시? Bergen County. 벌갱, 아, 미국 벌갱, 벌갱시. 밥 먹자. 됐어. 뭐라?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찜닭이요. 아, 찜닭. 예. Yeah. 어. 예. Yeah. 찜닭 좋아하나? 네. 혹시였어? 어, 아니요. 어, 그렇게 소근소근데. 무서웠어요. 누가? 예? 네? 네, 무서워. 아니, 아니요. 어. 그렇게 쫄아 있어. 남들을 보면 내 나쁜 사람 같잖아. 작전이야? 내 죽일라고? 어, 여기. 어, 아, 알아, 알아.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아, 알았어, 드세요. 감동해서 지금 쳐다본 거야. 아, 그래요? 아, 어. 야, 아가 됐네. 네? 아가 됐어. 요즘 그 MZ 아들이 이런 아들이 없잖아. 어? 그래요? 그래. 아, 예의 바르고, 아가. 숟가락 먼저 드나 안 드나 싹 봤는데 아. 딱 이 부동자세로 딱 이렇게 있더라고. 군대 후임인 줄 알았어, 아까. 그래, 에이, 그래, 고맙다. 네, 그래, 도봐, 도봐, 네네. 아, 아니,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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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 받았는데, 어, 네, 받았는데, 네네. 줘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냐? 뭐라? 밥 먹지? 네. 이름 뭐고? 에일리입니다. 에? 애쉬가 있어? 네. 한국 이름이야?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이야? 예. 왜 영어, 영어 이름을 써? 아, 미국 사람입니다. 에?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왔어요.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 그래? 네. 아, 한국말 잘하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노? 저 올해 35입니다. 3학년 5반이야? 예. 야, 동아이다니. 감사합니다. 어, 애네, 완전히. 아이다. 3학년 5반이면 에일리 없지. 그럼 뭐 하나로? 뭐 하나고? 저 가수입니다. 아, 가수야? 예. Yeah. 어, 예. Yeah. 아, 그래서 예 yeah, 이랬구나, 아까. 아, 미국 사람이라. 네. 아, 근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아, 미국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았어가지고. 그랜마도 하고. 네. 그랜파도 하고 네. 같이 살았어. 그래서 할머니랑은 한국말로 했어요. 아, 할머니 한국분이시고. 아, 할아버님도 한국. 어, 할아버지도 한국분이시고. 네. 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이름 없나, 그러면? 이예진이에요. 이예지? 네. 아, 예지? 예진. 그러니까 예지. 예진. 그러니까 예지. 예진이? 응, 이 예지. 어? 예지. 예진. 예지? 예지. 예지. 아따, 답답해 죽겠네. 뭔 소리지? 이 예지. 아니. 예지. 그래, 얘기하잖아, 예지라고. 예지? 어, 여기 부산에는 그, 어떻게 했어? 아, 여기 부산이에요? 그 여기 어디야? 어? 부산이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요 네. 김해공항으로 바로 온 거기. 네. 아, 그래? 네. 어, 그럼 고향이 어딘데? 저요? 응. New Jersey. 응? New Jersey. New? New? Jersey. Jersey. Yeah. 유저지? Yeah. 그 유저지는 뭐고? 응? 그 우리나라 따지면 구가. 구가? 부산 광역시. 예. 여가. 해운대구 아이가. 예. 그런 것처럼 해운대구처럼 뉴저지가 구냐고. 아, 네. 구? 구. 뉴저지구. 아, 답답. 뉴저지구야? 뉴저지구. 그럼 뉴저지구 무슨 동에 살았어? 아, 리오니아 동. 그럼 구가 어? 리오니아 동. 네. 그러면 시가 없네, 시가. 시? 어, 뉴저지구가 있잖아. Bergen County. 에? Bergen County.
아, 벌겐시. 벌겐 아 미국 벌겐 벌겐시. 에일리. 네. 에일리 에일리. 히트곡 있을 거 아이가? 네, 있습니다. 한 몇 곡 정도 되나? 10곡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짧게 이렇게 제목이랑 한번. 제일 유명한 것들. 제일 유명한 것들. 그래. 보여줄게라는 곡이 있고요. 보여줄게? 네. 그래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알아, 이거 알아. 또 난 너 때문에. 알아. 울지 않을래. 싱! 와우! 와 맞지? 이거 맞지? 알아, 이거 와요, 알아. 아, 조금부터 내가 아는 노래야. 아, 야, 유명한데, 그러면. 내가 알 정도면은 니 유명한 거야. 그 또. 니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던 말도 니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맞아요. 와. 와, 서로. 아니, 유명하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 더 열심히 불러봐. 또 있나? 우리 선생님께서 아실만한 혹시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가끔씩. 드라마 도깨비의 OST. 네,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봤어. 네. 거기서 이제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캄캄한 영혼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가사 이거 맞겠지? 은태가 은태가 뽑아도 야 미안하다 내 야 내 노래 내 다 알아 지금 보는 거 다 알아 내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됐네 아 니구나 와 가수야 진짜 가수야 네 가수입니다 오 진짜 가수야 그래 에일리 그냥 야 어쩐 일 왔노 얘는 저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만 먹으러 왔어? 어 밥만 먹고 가라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알기로는 뭐 속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딴소리 하지 마 밥만 조용히 먹고 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 이번에 신곡 나왔나? 네 귀엽네 네 그 신곡이 그 뭐야 그 앨범 그 미애리가 싱애리가 그게 누구야? 그 누구가 아니고 미니 앨범 미엘 뭐 이래 요즘 아주 그 별다줄 한다니까 별다줄 저 요즘 애들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몇 년생인데? 89년생이요 89년생이면 요즘 하지 그런가요? MZ 아닌가? 맞아요? 89년이 MZ야 그래요? 응 MZ가 무슨 뜻인지 아나? 아 몰라요 몰라? 네 미친 지랄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간파했어 신곡이 미엘이야, 싱엘이야? 아, 저 그냥 스페셜 앨범입니다. 스엘이야? 네. 스엘은 그러면 그 몇 곡 들어가노? 두 곡 들어갑니다. 두 곡? 아, 세 곡! 세 곡 들어갑니다. 세 곡 들어가? 네. 방금 하나 추가된 거야? 두 곡이라고 했는데 너무 적어 보여서 방금 하나 추가시킨 거 아이가? 아니야? 9월에 발매된 싱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미는 거 있잖아. 네. 그 스엘의 미는 곡이 있을 거 아이가. 그게 뭐야? 제목이. 라타타. 라타타? 라타타 무슨 뜻이야? 정확한 막 뜻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신날 때 내뱉는 말투처럼. 아. 네. 아싸가 우리. 라타타 막 이런 느낌. 아싸가 우리 뭐 이런 거야? 네, 맞. 네. 아싸가 우리요? 기분 좋을 때 아싸가 우리 막 이러 하잖아. 그러니까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네가 주인공이니까 재밌게 즐겨봐. 약간 이런 내용.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주인공이다. 아 즐겨라. 네. 아 이런 거. 네. 아무튼 들어보자. 라타타. 라타타타 어서 get up, one night.
라, 타, 타, 타. 바로 지금 move it right now. When you're dancing on me. No, I love it, baby. Woo! 라, 타, 타, 타. Also get up, why not? 이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나오노? 10월 둘째 주. 이거 뜬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그 저 순위에 그 저 진입해요. 그래요?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듣는 기가 있어요. 어. 어떻게? 라 따따따. So get up, get up, why not? 라 따따따. 바로 지금 move it right now. 영어가 좀 앞에 많이 들어간다. 그 미국 가라 그런가? 그 듣기 좋아. 그 가수의 꿈은 그 언제부터 기억나요? 제가 기억이 닿는 그 시절부터 그냥 계속 가수의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린 유년 시절의 기억이 나는 그때부터 나는 가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네, 네.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가수가 된 계기가 그 뭐 어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 가다가 누가 언니 가수 해볼래 해가지고 저는 노래를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영상 올린 거를 이제 기획사들이 보고 이제 러브콜이 와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유튜브로 처음에 노래를 했다는 얘기는 유튜브를 그 당시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게 몇 년도야? 한 2005년 4년도부터. 언제 시작하셨죠?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네. 아, 후배네요. 자세 조금만 또 똑바로 앉아볼까요? 드세요. 2005년도면은 네네. 유튜브가 그때 거의, 당시에 예. 사람들이 거의 모를 때 아닌가? 네, 맞아요. 완전 그 유튜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아닌가? 맞아요. 그때 아이고야. 처음 시작했어요. 거의 뭐 유튜브계 거의 뭐 대선배님이시고 유튜브계 삼엽충 암모나이트 막 그 정도네. 와 그럼 지금도 그럼 유튜브 하고 있나?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한 2년? 아 그래? 3년? 유튜브 너무 거 해라. 어? 아 유튜브 제목이 뭔데? 저 에일리 뮤직입니다. 에일리 뮤직. 네. 아 에일리 뮤직. 네.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이야? 75만 정도. 75만? 네. 나는 109만인데 그 자세 좀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면은 골드 버튼 받을 수 있어. 걔네는 뭐 자노? 네? 뭐 자노? 뭐 자노? 또 시작이다. 뭐 자노? 뭐 좋아하냐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생활에 있어서 뭐 그게 뭐 음식이든 아니면 뭐 일이든 뭐 운동이든 강아지 아 반려견 키워? 네. 몇 마리? 세 마리요. 세 마리 키워? 네. 지금 유치원 가 있어요. 강아지가 유치원을 갔어? 네. 어떻게? 응? 아 강아지 유치원 있어? 네. 지금 아마 낮잠 시간. 내도 유치원을 안 댕겨봤는데. 아니 진짜로. 내 아들내미한테 내 이건 들은 얘기인데. 네가 그 노래들 보면은 네가 뭐 그래 불린다 하는데 별명이 전 남친 퇴치송 전문가 전문가.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여가수계 세스코 느낌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 뭐 네. 제목이 뭔데? 뭐 보여줄게. 응. 손대지 마. 응. 너나 잘해. 응. 뭐 이런 곡들을 다 줘. 다 네 글자네. 아 그러게요. 퇴치송 노래 또 안 만드나? 아 퇴치송요? 뭐 예를 들면 네 글자는 뭐 버려 뭐. 응? 안 그래도 그 계속 약간 좀 그런 제목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장난으로 그런 거 많이 네. 아, 많이 그래? 합니다. 막 꺼져 줄래. 뭐 이런 거. 재밌는데? 찢어 줄까? 뭐 이런. 네, 이런 거 장난으로. 애는 그 뭐 이제 1 2는 네. 그 데뷔한 지 그럼 몇 년이야 지금? 11년 차 됐어. 아, 11년 됐나 벌써? 네. 그럼 뭐 얘는 뭐 그 나하고 한번 막 개인기 같은 거 막 시키고 하잖아. 네. 그런 것도 못 해요. 아, 나는 그 저 젊은 아들 오면은 MZ 아들 그 개인기를 하나씩 내 배우거든. 내 개인기가 없어가. 어디 동창회 모임 가면은 뭐 아들이 시키는데 막 할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 소주 맥주 글라스 원샷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만 하는데.
재밌는 개인기. 소주 맥주 맥주 글라스로 원샷 하신다고요? 그게 유일한 개인기야. 네. 저도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래. 어, 저 그러면 배우신 거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주가 없나? 아니 그거 아니 배우신 거. 배운다며. 내가 가르쳐 줄게. 소주하고 뭐 맥주 저 글라스하고. 아 설마 맥주 글라스가 이 맥주 글라스는 맞죠? 아, 이건 죽어 이거는. 요즘 MZ 친구들한테 배우신 개운기 뭐 있으세요? 그 짱구. 어 알아요. 짱구 하나. 어 네네네네. 못 말리는 짱구. 네. 짱구가... 짱구는 못 말려 아니에요? 짱구가 짱아를 그 네. 동생 부르는 소리. 근데 이제 약간 버퍼링 걸린 짱아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거야 해봐. 네? 이거야. 얼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땠는데? 슬퍼 보이게 이래 하면. 어 진짜. 짱아야. 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하면 돼. 맞아요? 어 맞아. 또 뭐? 고라 고라 고라니. 바닥? 고라 바닥? 어? 고라 바닥. 고라 바닥? 노란색 사이락? 응. 응. 사이락.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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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는 거야. 이것도 슬퍼야 돼요? 왜 다 괜히가 표정이 네? 슬퍼요? 슬퍼 보였어?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아니에요? 어, 그럼 이건 어떤 감정인가요? 어? 귀엽게 귀엽게 어. 이렇게 파지 어 왜 시켰어 나를 바닥 이거예요? 그리고 약간 파지 이거 꺾으면서 어 그래 잘하네. 징징마리오라고 있다. 징징마리오. 징징마리오요? 스펀지밥인가? 응. 거기에 나오는 징징이라는 아! 스퀴드워드. 스퀴드워드. 징징이. 스퀴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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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아 그 원래 이름이 그거야. 네. 징징. 어. 그 마리오는 그 슈퍼마리오. 네네 있잖아. 마리오. 그 두 개 합치더라고. 어? 그거를요? 어떤 아가 이걸 합쳤어. 어. 유리라는 아가 이거 합쳤어. 아, 징징마리오. 아이씨 일어나서 보자. 아 나씨. 아 일어서서. 어 내가 가르쳐 이렇게 배워. 내가 배우고 싶다며. 징징이가 이제 코로나 갈 때 나는 소리가 있대. 네. 그리고 그 마리오가 그 점프할 때 그 내는 소리를 합쳤어. 네. 아, 쪽팔려, 이씨.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